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북미 대화 재개의 공을 북한에게 넘기며 대화의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지침이 시행됩니다.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백신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외국 방문 후 입국하더라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국제유가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며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기전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3분기에는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파장이 커지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유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지 3주 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공매도 대상인 코스닥 150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 증발이 됐다. 이런 기사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 휴일을 앞두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저점을 형성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좀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이나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마감대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시장 되길 바라면서 오늘장 내일장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이쪽으로 많은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투급 동향을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삼성전자, LG화학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LNF 등이 CGN 셀트리온 제약, LNF 등이 매우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전자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삼천당 제약, LNF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좀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좀 견조한 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견조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 오늘까지도 좀 깊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된 이후에 이제 이틀 연속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0.7%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2% 넘는 하락폭을 좀 보였고요. 오늘도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한 0.5%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그러한 영향력이 좀 큰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좀 집중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 밖에도 뭐 자동차, 중소형 철강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랑 공매도 재개 이후에 지금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좀 급감을 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04% 하락한 3,12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상승을 계속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포인트로는 1포인트 하락세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52% 하락한 95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95억 원, 기관이 1,386억 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77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85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외국인이 20억 원 매수세 보입니다. 기관이 253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창투사, 철강 관련주, 2차 전지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조선주, 여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창투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투사 가운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두나무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후 2, 3주 만에 두나무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올 4월에도 대규모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하나투자증권 3.93% 상승한 5,5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현재 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1,300원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재 8.02% 상승한 5,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창투 2%, TS인베스트먼트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선제 홍준표 복당 관련해서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관련주들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선제 29.88% 상승한 4,89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조선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9.79% 상승한 18만 3천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CS홀딩스 현재 26%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경남시티 4%, 한국주간까지 19.32% 상승하면서 3,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의 주가 상승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0.33% 상승한 현재 91만 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뭐 공매도 때문에 하락세 보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 현재 1.25% 상승한 6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현재 7.05% 상승한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현재 한국조선해양 4.25% 하락한 1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3% 약세, 대우조선해양 현재 7.96% 하락한 3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4.99% 하락한 8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중공업이 7%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8,410원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행주 오늘 하락세 나타냅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현재 2%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17,15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3.22% 하락한 4,3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드캡투어 현재 6%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5,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참좋은여행 2% 약세, 노랑풍선까지 1%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루홀딩스 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9.92% 상승한 96,400원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노르홀딩스 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9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리포트, 오늘도 샘플로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너 리포트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먼저 운영 원칙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두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65.9%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덱스터가 15.9%로 포트 제외됐었고요. 오스템도 포트 제외됐지만 0.9% 수익 구간이었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7.7% 빠른 시간 안에 수익 내줬었고 SNK가 15.2% 수익 내줬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손절가 짧게 잡아서 손절가 터치하고 나왔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했고 D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우성사료도 16.6% 빠른 시간 안에 수익 내줬고 IHQ도 12.5% 수익 내면서 포트를 제외됐습니다. 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보성파워텍이 12.7% 목표가 달성했고 엔게임이 10.1%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나 또 한 번 수익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11.1%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엠브레인 현 종목도 손절가 터치를 했었고 총 누적 수익률 465.9%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HMM, 현대코퍼레이션 이렇게 4개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편입된 현대코퍼레이션이 0.7% 수익 내주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도너리포트도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방금 반등해서 0.15% 지금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너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AS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네, 뭐 코스닥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일단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이 조정 나오면 내려올 수 있는 밴드대를 950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처음에 이제 오전에 요 구간 이제 저점 잡고 반등 주다가 다시 밀었다가 또 올라오는 흐름이라서 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침에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들어서기 전에 다시 털어내고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캔들의 형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 역시 보시면 이제 뭐 아래 갭 열린 구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아래꼬리 달면서 지금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큰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뭐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그래서 어린이날 지나고 나면 반등 흐름이 좀 잡힐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좀 주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도너리포트가 이제 문제인데 시장 반등 나와도 이제 우리 종목들 안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코스닥 흐름과 흡사하게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뭐 무릎 골관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임상 삼상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면 다시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 이야기 막 나올 때 그때부터 굉장히 핫하게 좀 움직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바이오 회사인데 차바이오처럼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전조증 구간 뭐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이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시장 흐름과 지금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 흐름 나와준다면 빠르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한번 보유해 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은 이제 저희 손절이 나갔고요. 그죠? 금호석유인데 이 금호석유가 지금 조금 전에 도노 리포트 하기 직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는데 기존에 제가 이 종목 이제 실적주로 실적주이기 때문에 HMM 이제 두 종목을 넣었었는데요. 보시면 작년에 7,400억 결산 때 이렇게 나와줬고 올해 이제 예상치가 1조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800억이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대비해서 적정 주가 수준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나올 수 있는 이 실적이 1조 5천억 정도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잡히면서 그 기대감도 크게 좀 주가 상승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1조 5천억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두 배는 더 올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5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50만 원 갔을 때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가 나왔냐.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지금 금호석유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를 좀 전에 이제 여기 나오네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6,125억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생각했을 때 한 4천억 정도 4천억 조금 안 되게 한 3,500억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평균치로 따졌을 때 물론 뭐 분기마다 실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1조 5천억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4등분을 해서 본다면 한 4천억이 좀 안 되게 나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영업이 6,125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지속적으로 이러한 실적을 유지를 해준다든지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 2조 4천억이라는 1년간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이 적정 주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한 7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호석유 내려오는 거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한번 쭉 밀어 내렸는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내리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혹시 뭐 망설이고 시장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금호석유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뭐 2분기도 제 생각에 뭐 딱히 나빠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석유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의 환경 굉장히 좋게 지금 실적 잘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은데 이 시점에서 물론 뭐 테마적인 부분들 접근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내릴 때 못 산다고 하면요. 사실 주식에서 뭐 살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인 시장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뭐 7천억 나왔는데 1분기에 벌써 6천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실적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조정 내려오는 거 음봉으로 밀리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이 조정이 더 나아졌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 이거 24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솔직히 손절가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고 22만 원까지 일단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분모 리포트를 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금호 석유 손절가는 이제 22만 원으로 더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이 종목이 쭉 밀려서 20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뭐 짜잘하게 손실이 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안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비중을 갖다 축소를 하셔서 금호 석유를 갖다가 차라리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반등 흐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이제 이번에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부터 좀 돌아가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금호석유 분명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살짝 밀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라는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정에 대한 뭐 재료 소멸로 보고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적을 보시고 더 샀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뭐 이 종목 이제 실적만 보고 우리는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 HMM 그러니까 현대상선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뭐 종목들 HMM만큼 지금 금호석유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결국은 주가는 어찌되었던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에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요. 금호석유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메리트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시거나 하락장이라서 뭐 관망을 하면서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릴 때마다 금호석유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중에 양봉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 제발 사지 마시고 음봉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두 배 이상 싸다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릴 때마다 사셔야 됩니다. 철강주들 중에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도 좋고 금호석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HMM이 오늘도 아침에 갭 하락 출발해서 좀 강하게 밀렸었습니다. 보면 지금 추세선을 제가 하나 그어놨는데 요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결국은 이 추세선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이런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번에는 뭐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부러져서 내려온다. 그럼 당연히 사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안 살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 중에 실적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 중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매수세가 붙어주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뭐 공매도 관련돼서 뭐 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의 물량도 아니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HMM이나 뭐 금호석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지만 실적은 결국 굉장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다 노리시고요. 뭐 매일마다 사실 단기 트레이딩이나 단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뭐 비중이 조금 있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분할 매수로 하루에 급락이 나와서 저점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고요. 뭐 한 2, 3% 올랐을 때 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려도 어디까지나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며칠 안으로 다시 올려준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우상향 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져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현대코퍼레이션인데요. 상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무역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LG 상사라든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르지만 LG 상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지만 현대 코퍼레이션 역시 실적이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좀 포트를 꾸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테마주라든지 이제 급등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 시즌을 조금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 지나고 나면 또 고려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갈 텐데 그 전에 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들도 포트에 한두 개 정도 넣어두고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기적으로 강한 종목들 노리면서 그런 종목들은 또 손절도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폭발적으로 실적이 뭐 지금 현재 시총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바닥권에서 그냥 실적이 좋게 나오든 말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계속 살 수 있는 내릴 때마다 살 수 있는 손절이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 제가 포트에 편입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잘 지켜가면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더 올라갈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안 팔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SM라이프 디자인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크게 올라간 종목을 매도를 본전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 투자금조차 지키지 지금 이렇게까지 밀려내리는 상황에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노리포트 지금 오늘장 내일장 서울경제TV 딱 채널 고정하시고요. 다른 뭐 증권방송 볼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안 되는 방송들 뿐이고 그냥 참고하는 시황 정도는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딱 확실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에 딱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왜 저 사람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저 종목을 저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줬을까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요. 각자 개인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구나 아니면 매수 포인트가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락주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재료로 매매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도 좀 잘 지키시고 목표가도 목표가 왔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을 제가 항상 3분의 2 정도는 하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다고 하면 뭐 엄청난 뭐 대단한 수익은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 도노리포트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 주식하시는 분들께 많이 시청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포트에 대한 AS와 함께 우리 위원님이 왜 노란톱반 들어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포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당 중에는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작인데요. 미국 증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스닥만 좀 가지 못하고 다우와 S&P 지수는 그래도 좀 잘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하나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혹시 지금 뭐 좀 전화상으로 따다닥 끓이는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빗 떨어지는 소리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우지수가 어제 뭐 한 230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이제 나스닥이 밀리고 이렇게 지수별로 좀 엇갈리는 양상인데 다우지수 차트 일간 차트 보내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 지수만으로서는 5일선과 20일선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하에서 그리고 특히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런 시장 격언이 자꾸 언급되는 그런 시점에 그래도 첫날을 갖다가 상승 출발하는 그런 뭐 다우로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특히 이제 다우지수를 견인했던 주요 종목들 여기서는 어제 하루 2% 이상 오른 주요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홈디포나 쉐브론, 암젠, IBM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참 IBM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그동안 올라왔던 거 보세요. 뭐 이걸 갖다가 우리가 FANG 같은 그런 기술주의 범주에는 넣지 않았는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뭐 경기 민감주로의 어떤 관심이 많이 몰렸던 건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이게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홈디포 같은 차트만 보셨을 때도 저걸 지금 이제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고점 찍고 밀리던 와중에 한 번 더 바짝 힘을 내는 과정인지 조금 이래저래 한번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림입니다. 다음 S&P 500 지수도 보실까요? S&P 500 지수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 힘차게 뻗어가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양상입니다. 다음 나스닥 차트에서는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확연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스닥은 지금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이중천정, 더블탑의 부담감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나스닥 주요 종목들 보시죠. 나스닥에서 어제 유난히 좀 낙폭이 좀 컸다 싶은 것들 한번 4개 정도 골라봤는데 테슬라,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 뭐 실적 좋게 나왔다고 한번 갭업까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팔로스루 없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제 뭐 나스닥은 저 이중천정을 갖다가 넘었다라고 해야 이제 지수가 좀 더 가겠다 싶은데 일단은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매월 첫째 날 발표되는 건데 ISM 제조업 지수 슬라이드 보시면은 조금 예상에 못 미칩니다. 특히 전월 64.7이고 이번에는 시장 예측치가 65였는데 많이 좀 이렇게 부진한 편이죠. 60.7. 그러나 요즘 이렇게 중국도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하고 뭐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엇갈리듯이 미국도 약간 그런 양상인데 다음 슬라이드 마켓에서 US 마켓에서 이렇게 발표한 PMI입니다. 제조업 주황색 그리고 노랑색의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아직까지 이 경기 회복의 어떤 추세가 이 마켓 PMI에서는 꺾이지 않는 양상인데 여기서는 한번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중간에 푹 꺼졌던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 푹 꺼졌던 저 PMI 지표 저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서 보시면은 뭐 나스닥보다도 다우나 S&P 500에서 약간 지수 흐름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PMI 지표가 꺾이기 전까지는 증시도 뭐 그렇게 먼저 그렇게 훅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그러나 일견 생각하면은 조금 앞서가는 조금 발빠르게 선행하는 것이 시장인 만큼 이 지표가 꺾이기 전에 시장이 또 이렇게 먼저 돌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인데요.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궁금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뭐 언급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여느 때보다 좀 중요한 그런 5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도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는 것 같은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테슬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 국내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유난히 테슬라가 밀렸던 이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는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고 또 저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스닥이 빠지는 와중에 테슬라 혼자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묘하게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주식이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뭐 그렇게 된 거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가 그렇게 만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테슬라 주가 보실까요? 주가를 갖다가 위클리로 한번 살펴봅니다. 주간 차트로 살펴봅니다만 자 자주 말씀드리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른바 리트레이스먼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이라고 해서 어떤 하락이든 상승이든 한번 파동이 끝나고 돌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존 하락이나 상승에 대해서 38.2, 50, 61.8% 여기까지 잘 가더라 하는 경향을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어지간한 HTS에 다 이런 기능이 있죠. 그런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접근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테슬라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서 뭐 한번 이렇게 이 피보나치를 한번 끄어본다면은 900불 찍고 나서 지난번에 500불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번에 반등하면서 말이죠. 다시 700불을 슬쩍 올라섰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900불에서의 하락 파동에 대한 61.8%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은 최근에 이 테슬라의 상승은 그동안 900불에서부터 떨어졌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즉 이번에 봤던 이거 최근에 봤던 한 그 760불, 70불 그 정도를 훅 올라서 줘야만이 다시 전고점, 사상 최고치 900불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차트에서 주목하실 것은 후행 스팬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데일리에서는 26일, 위클리에서는 26주 뒤로 이렇게 묶은 종가를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후행 스팬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더 밀리는 경우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더 밀리면 후행 스팬도 따라 내려오면서 저 가격대를 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머지않아 보이는데 1, 2주 내, 2, 3주 내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밀리지 않고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만이 이 테슬라 종목에서는 좀 더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대를 갖다가 뚫고 후행 스팬이 내려오는 상황까지 가격이 급락이 온다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비트코인 보세요. 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 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투자 뛰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나마 테슬라에서 회사 차원에서 들고 있던 거 한 10% 정도 안 팔았더라면은 그런 어떤 뭐 순이익이 나오기도 힘들었다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 저기다가 지금 제가 이런저런 선을 끊는 거는 이해하실 겁니다. 우상향하는 점선 저거 2월 초부터의 추세선이었는데 저거 깨지고 나니까 그 선을 잘 못 올랐었고 그 와중에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승 쐐기형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 저 상승 쐐기형의 하단이 깨지면서 급락이 왔었고 자 이번에 반등을 해서 다시 5만 8천 불도 올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만 6천 불대로 또 밀려왔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거 1시간짜리 60분 차트로 비트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것이 지난번 4만 7천 불 근처에서 이게 땅바닥 찍고 이제는 다시 계속 올라가자는 그림인지 이른바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오다가 다시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보시죠. 차트 잘 맞는 코인 시장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900불에서부터 900불이랍니다. 죄송합니다. 6만 5천 불 근처 거기서부터 밀려가지고 이번에 돌아섰던 한 5만 8천 불대 초반까지는 이른바 한 61.8%의 조정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레벨보다 어제 조금 더 오버슈팅하면서 올라는 갔습니다만 그 위에서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는 이 시장은 조금 이제 향후 혼전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더리움만 보십시오. 요새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는 시장이죠. 더 좋은데 야 잘 간다라고 보기보다도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추세가 쭉쭉쭉 올라갈 때까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이것이 대차게 한번 꺾인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패턴도 살피셔야 되고 이른바
피보나치도 꺼보시면서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를 봐야 되니까 이더리움도 이러다가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가 이제 어려워지는 국면이죠.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뭐 달라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도지코인 보십시오. 도지코인도 지금 이제 결국 뭐냐? 여기서 결국은 쌍봉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한 45센트 정도를 통과해서 결국 계속 가자. 진짜 달나라로 화성으로 가는 코인이 될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지금 지난 4월 28일 날 머스크가 더 도지 파더, 뭐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다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SNL 네이팔 이 얘기는 오는 저 토요일 날 MBC 방송에 세트데이 하는 SNL 그 프로에 자기가 진행자로 출연한다고 저렇게 광고를 갖다가 트윗을 통해서 몇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많다는 거, 자기 한마디에 전 세상이 춤을 춘다는 걸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슬라는 그겁니다. 그냥 코인과 이상하게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이 되었고 테슬라 관련한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릴 만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환상, 테슬라에 대한 어떤 편애 이런 어떤 좀 희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테슬라는 사실상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 오히려 추가 조정을 갖다가 걱정해야 될 뉴스들이 더 많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테슬라가 이제 코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댈러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연준이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4월 FMC가 있었고 그때도 기자회견에서 뭐 테이퍼링 관련한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했는데 자 먼저 제가 보내드린 그 슬라이드 한번 그 파월이 시작한 말장난이라는 그 슬라이드를 갖다가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저기 오른쪽에 저 나와 있는 검은색 그 기사 말이죠 파월 We're not even thinking about raising rates 이 뭔 소린가 싶죠? 작년 10월 달에 했는 말입니다. 우리는 raising rate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 생각지 않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참 말을 갖다가 저렇게 했어요, 파월이. 우리는 금리 인상 생각 안 한다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그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지난 4월 FMC,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기자의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테이프링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파월의 이러한 말장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대응을 했다고 할 수 있죠. Talking about tapering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뭐 파월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딱 이틀 후에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은 댈러스 연방은행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가요. 이분은 조금 이렇게 뭐 중도 진영이라고는 분류는 됩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나마 매파 진영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는 주로 댈러스 연방은행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카플란 총재 명의로 해서 에세이나 무슨 논문 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주로 corporate debt 즉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과잉 유동성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에 결국 마켓워치 기사는 저렇게 썼잖아요. 연준은 이제 테이프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시작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플란 총재는 금융시장 내의 과잉과 불균형 이걸 갖다가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도 예고했던 우리가 테이프링이나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은 훨씬 이전에 시장과 소통하겠다 했던 그 첫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우리 이른바 난판 페이롤이죠.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죠. 자, 지난 3월 달에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쭉 빠졌던 한 달 만에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로 지금 저렇게 계속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850만 개 정도 일자리는 안 됐다는 얘기죠. 파월 의장은 지난 3월 같은 고용지표의 개선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에 그러면 현재 예상은 97만 개 정도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 달에도 그러면 한 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냐. 그 다음 실업률도 보시죠. 그 다음 실업률 차트도 보시면은 작년 2월만 하더라도 5%라고 해서 역대급으로 낮았던 실업률이 그만 코로나로 인해서 4월 달에는 14.8%까지 올랐던 것이 지금 이제 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판 페이롤과 실업률이 발표되는 금요일 날 좋게 나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러플리 한 95만 내지 100만 사이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또다시 6% 밑으로 해서 뭐 5자로 시작하는 5.9나 5.8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시장 반응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미국 증시가 오르고 왜? Good is good이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지표나 실적이 나쁠 때 증시가 올랐습니다. 왜? Bad is good이라 해서 이러면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에서 더 완화적으로 돈 더 풀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간다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좋게 나오면 장이 빠질 때는 good is bad라 했죠. 이러다가 긴축으로 돌았을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해 왔는데 좋게 나왔을 경우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연준의 자산 매입을 줄여나가는 테이프링이 땡겨질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빠질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좋은 것이야.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해서 고용지표 호조에 주식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준다면은 이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미국 증시가 빠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조금 이제 그동안에 유동성 그 힘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어졌거나 아니면은 이미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면서 조금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상승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공매도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 좋지 않았었잖아요. 우리 증시와 함께 환율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압축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스피나 뭐나 할 것 없이 자 이번 5월은 굉장히 많은 어떤 페이크가 난무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매도가 재개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이전에도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코스피만 하더라도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잘못하면 쌍봉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중천정으로 끝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코스닥은 또 은봉이 좀 가파르게 더 나오고 해서 약간 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좀 등락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와중에 뭐 공매도 취약 종목은 어디고 뭐 어느 종목은 뭐 때문에 가고 이거 너무 머리 아픈 얘기인데 조금은 이렇게 한번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보고 나서 5월뿐만 아니라 2분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갖다가 한번 가늠해 보시죠. 그전에는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달러 얘기인데 자 반박하기 힘든 달러에서 전망의 이유와 배경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딜러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수지적자 이거 봐라. 이른바 쌍둥이 적자 봐라. 달러 약세 가야 돼. 연준은 너무 완화적이야. 달러 약세 가야 돼. 실질금리도 낮아. 그리고 미국으로만 몰리던 자금이 유럽으로도 갈 만한 상황이 됐어. 그리고 시장 포지션도 아직 롱이야. 그런 셈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달러가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을 갖다가 직시해야 되는데 선진국 통화든 이머징 통화든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것. 요 부분 일단 시장은 달러가 강하게 돌고 있다. 요걸 갖다 염두에 두시고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